까불어 주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버를 하는 이유죠. 먼저 존버하겠습니다. 존버 신청이 많았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는 여성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아가씨 똑같이 생겼네. 아, 맞다, 아, 보고 있지? 잠깐,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You suck.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부트캠프 존버하게! 자,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 응? 아, 노. 별거 얘기 아닌데? 네, 어쨌든, 부트캠프에서 존버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느리게 내려가지고 애들이 어디에 착지하고 또 어디에 애들이 많은지를 확인해 주도록 할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생존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창 쪽에 애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3창 말고 바로 저 2층을 노릴 겁니다. 네, 완벽했죠. 우선 여기서 상황을 지켜봐 주도록 합니다. 자, 존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점은 역시 사운드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최대한 잘 들으면서 사운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는 70으로 맞춰 놓습니다. 저는 저기 반대편에 보이죠? 반대편에 보이는 상대에게 안녕하세요 Hello. 해주도록 합니다. 인사는 존버의 기본 요소니까요. 대가리 우로 한번 빼꼼, 좌로 한번 빼꼼 하도록 합니다. 사운드. 나를 봤어요. 저기 있는 놈이죠? 까불어 주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버를 하는 이유죠. 하하하하, 넌 나를 죽일 수 없어. 근데 지금 누가 2층에 올라왔어요. 일단 죽여주도록 합니다. 아웅, 아웅! 자, 스쿼드 혹은 듀오를 해보도록 할 건데, 스쿼드를 할까요? 듀오를 할까요?